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세 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. 또한 동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감사합니다.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을 그렇게 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뭐예요? 대통령이나 옷벗을 하고 싶어. 대통령이면 옷을 입고 일을 하려면 편안하니 동포들을 다 마음 편하게 하고 살아야 한대. 이건 뭐예요? 어? 이 대통령만 하면 잘한다고 봐요. 나 대통령 옷 벗으라고 싶어. 솔직히 말해.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.